이혼하자 우리. 우리가 너랑 내가 서로 마주보고 웃은 게 대체 언제니? 1년 전? 2년 전? 너랑 나 대면대면해진 거, 서로 날 세우고 남보다도 못한 사이 된 거. 그래, 씨, 이혼해! 까짓껏 이혼하지 뭐! 넌 나랑 있을 때 말곤 없는구나, 요즘. 안 변한 건가? 변한 것 같기도 하고.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?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 가슴이 벅차오르던 아주 찬란했던 괜찮은 사람 둘이 만나도 결혼 생활엔 갈등이 생길 수 있어. 그 극복을 하느냐 넘어서느냐 그거는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거고. 갈게. 네 첫사랑 맞지? 그 성당 같이 다녔다던 정목 선배? 코드가 맞아 은근. 저거 저거 너무 치는 거 아니야? 나 속내 좋다. 호감 있어. 한 번씩 바꿔보는 것도 좋아. 새로 시작하는 기분 들기도 하잖아. 너도 한번 바꿔봐. 나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무슨 감정인지. 셋이 무슨 가족처럼 단란하게 있는 거 보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. 저 선배 이용할게요. 이용 당해주세요. 시간 단축하게. 결단 빨리 내렸네. 축하해요. 잘해주세요. 다시 시작하면 돼. 애시당초 우리랑 안 만난 적이었어. 사람이 감정의 속도가 다 똑같을 순 없잖아. 우린 정말 남일 때만 잘 맞는 사람들인가 봐. 재부에 대한 네 마음가짐이야 확실하게 정리된 거냐고. 야, 넌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닌 모양이다. 넌 지금 행복하냐? 너 좋아. 소소한 재미가 있지. 그러는 넌, 넌 어떤데? 나... 글쎄...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하냐 하는 거니까. 진짜 그 기질 때문 말인 거야? 윤규진이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. 몇 년을 부부로 또 가족으로 살았던 사이잖아. 어떻게 금방 남처럼 아무렇지 않은 사이가 되겠어. 내가 내 감정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있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거더라. 같이 가자, 아이야.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따져봐요. 어디로 가야 행복할지. 나야.
내가 안 될 것 같아. 야, 나 너 못 보내겠다. 아무데도.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내가 제일 잘못했던 건 너한테 내 진심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. 미안하다. 사랑한다. 용서한다. 원망하지 않는다. 찾아오셨으면 좋겠다. 내가 필요하다. 근데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. 나는 규진이한테는 안 되는 거. 이번엔 송나이 놓치지 마. 그래도 난 규진이가 필요한데. 사랑해, 송나이. 사랑해, 윤규진. 이것도 내가 더 많이.